저는 대신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자연에서는 법문직에 각 도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은 온갖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년 전 대신에서 공부를 하고 나온 후 다른 종단에 빠진 적이 없고 교통문제가 되기 위해 사회에서도 공부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정법을 만났고 정법 안에서 진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저는 어느 줄인지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앙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온갖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나약한 인간들의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웅갈림에 겁을 내죠. 이 웅갈림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도움받으러 간 거예요. 도움받으러 가가지고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 아플 때 갔든지 힘들 때 갔든지 그래 도움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서 나는 공부는 안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자꾸 어려워질 때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도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또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네가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두 번, 세 번 어려워진다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만일에 사기를 당했다면 도움을 받아갖고 이게 풀렸다면 그 이 사기를 왜 당했을까? 이제부터 그 공부할 시간을 준 거예요. 종단에서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어려워서 이 도움을 받고 나면 임시 방편으로 너를 도와줬지. 나머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서 이걸 밝혀가지고 이 공부하라고 시간을 준 겁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하러 갔어요. 아파가. 그럼 나사줬어요. 나사줬으면 이제 이 나사주고 나서 이 아픔이 왜 왔을까를 공부하라고 시간 준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기복을 하면서 간 사람들한테 임시방편으로 나사줬다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낳는 건 전부 다 100%가 임시방편이에요. 완전하게 니를 나사준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것만 나사준 거죠. 근데 아픈 거 나사주고 나니까 이 아픔이 왜 왔을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주는데 그 아픈 거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 못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고 환경마다 틀리고 그 질량마다 틀려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안에 공부를 안 하고 또 잘났다고 살아요. 안 아프니까. 그러면 더 크게 아픔이 와요. 그걸 선생님이 지금 아르켜 줄 때 뭐라고 아르켜 줬냐? 3배, 7배, 108배, 3000배. 아픔이 올 때마다 더 크게 오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도 더 꿇어야 되고 돈을 지불해도 더 줘야 되고 내가 망신을 당해도 더 당하면서 지금 이 풀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그걸 아르켰는데도 그걸 하나 우리한테 잡아주고 아르킬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그래 도움을 받아놓고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나서니까 다른 데 종교라고 하는데 그 신앙하러 가요. 그럼 이거는 뭐 찾으면 되는데요. 이게 이거는 하느님 찾으라 이거거든요. 부처님 찾는 데나 하느님 찾는 데나 똑같은 데예요. 기복하러 간 건 똑같잖아요. 부처님도 하느님의 제자고 하느님한테 캐도 그쪽에 제자가 있는 데 가는 거예요. 목사가 있든 스님이 있든. 근데 이쪽으로 옮겼어. 그래갖고 이 낫기를 바래. 에이 이놈아 때려부는 게 이게 우리가 웅갈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그만큼 임시방편으로 풀어주면서 공부할 시간을 줘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또 아프니까 공부하려고 안 그러고 저 가서 나서려고 그러니까 에이 이놈아 이거 두드리 맞습니다. 이걸 웅갈림이라 그래요? 기복을 하러 가고 기복이 안 듣는다고 저쪽에 기복을 하러 가면 혼나는 게 웅갈림이에요.
그럼 운관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두 번, 세 번 임시로 듣기는 했는데 가르쳐주는 공부가 없고 스승이 없고 뭐 멘토가 없고 이래갖고 나는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자꾸 아픔이 오니까 뭔가 배우러 가겠다. 그러면 가는데 보니까 이 배우는 게 달라요. 공부하러 갔어. 여기서는 운관림이 안 일어나요. 여기서 못 가르쳐주니까 욕한 거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미련 팔게 여의시면 안 돼. 여는 직접 가르쳐줘서 앞으로 내가 아프지 않게끔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운관림이 오면 되나요? 그는 한 단 높은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거죠. 우리는 이 홍익인간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성장시키려고 지금 우리를 운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비굴하게 계속 그냥 도움받음에 눈 밑에서 무릎 꿇고 살면 안 되고 지식인이 되면 될수록 나는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지 내가 기부하고 무릎 꿇고 빌고 이걸 얻어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 다 두드리마자 인자부터. 비굴하게 살지 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거는 내가 뭔가를 몰라서 내가 조금 모질해서 그럴지니 내가 모르는 걸 공부하려고 들어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풀어줘요. 공부하라고. 어렵게 하는 거는 뭔가를 찾으라고 어렵게 해놨으니까 그게 공부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운관림을 이상하게 어디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기복자가 기복을 여기서 전부 다 도움받아놓고 저쪽에 가서 또 기복하면서 도움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두드리 패는 게 운관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물은 중에서 운관림이 나오니까 운관림만 대답했는데 요 지금 물은 분이 제일 먼저 뭘 물은다면 나는 대순파라 그랬어요. 대순파. 근데 이거는 안 풀어줬다고 나중에 또 이래 쳐다본다. 내가 한번 기독교의 인연이 됐잖아요. 그럼 너는 기도교도파입니다. 기도파예요. 그럼 불교도파. 그럼 이 모든 도파의 이름들이 다를 뿐이지 너희들은 도인을 만들어가는 도파입니다. 도파 도인이 어떻게 해서 도인이 되냐? 내가 내 소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내 소질을 가져왔는데 내 소질을 잘 성장시켜가지고 내가 아는 게 그만큼 많아야 되고 지식을 갖추고 뭐든지 갖춰갖고 성장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인. 내 재주와 내 소질을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인이라 그래. 어떤 사람은 약도를 열심히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열심히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이게 그 가정을 열심히 이게 배운 사람이 있고 신앙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딱 갖추고 나니까 도인이 된 거죠. 시장 바다에서 시장 도인들이 많죠. 시장에서 고구마 장사를 해도 지금 도 닦는 중이에요. 모든 애한테 오는 환경을 지금 흡수하는 게 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다 누구냐면 다 도인이에요. 전부 다 도인입니다. 도인이라서 저 청소하는 아주머니 있죠.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한부리 하면 딱 쑥 내요. 왜? 도인이라서. 도인 대접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면 게 아는데 무시하면 대반성 냅니다. 근데 도인인데 이 도인들이 내가 돈은 다 닦아갖고 여기 사적으로 살고 있어요. 사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도인이 도통 군자가 돼, 군자. 도인이 군자가 돼야 되는데 군자가 안 되고 있어요. 군자는 뭐가 군자냐? 군자가 되면은 이 사람이 공인이 되는 겁니다. 공인. 도인이 공인이 돼. 그럼 군자예요. 그 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진리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재주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진리 공부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공부라고 이야기하고 자연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인들은 이 상대를 알아야 돼요. 공적으로 살라 그러면 상대를 알아야 상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게 그게 군자입니다. 그는 도통 군자를 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만큼 많이 공을 들였는데 지금 이 나라에 군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도인은 많은데 똑똑한 놈 다 도인이에요. 잘났다 하는 사람 다 도인. 맞아요. 잘났어요. 잘났는데 네가 공인이 됐는가는 이야기가 다른 거죠.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다. 우리는 어릴 때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쳤고 조상의 어를 너희들이 빛내야 되고 저마다 소질을 다 성장시켜서 이걸 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답을 꺼내서 자주 독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게 뭐냐? 도통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왜? 우리가 한뜸 한뜸 지식을 갖추고 재주를 갖추는 거는 인류에 있는 걸 가져와서 갖춘 거예요. 우리는 군자로 변해야 되는데 군자가 안 된 거예요. 왜? 누군가가 못 아리키고 못 이끌어줘서 지금 도인이 돼갖고 꽉 밀려있는 거예요. 군자의 삶을 살면 전부 다 우리가 사는 게 빛날 텐데 빛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질 텐데 군자로 안 사니까 여기서 더 잘 살게는 안 해준다라는 거죠. 요 우리 홍익사행도를 한번 외워봅시다. 1.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홍익사행도입니다. 내가 늦게 나와서 늦게 내줘서 미안한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걸 상기하고 살았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췄고 우리는 아주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도통군자예요. 작게는 이웃을 위해서, 조금 크게는 사회를 위해서,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살 때는 나라를 위하고,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는 크게 사는 것은 인류를 위한 삶을 살아야 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안 살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인류의 존경받으며 살아야 되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이고 두 분 다시 윤회를 하지 못하고 인간 육신을 받아서 이 땅에 안 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내가 남은 시간을 다 불사로 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만일에 지금 그래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은 해야 그래야 어려움을 안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대순 가족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 폐쇄된 조직이 있어요. 남은 조직은 잘하고 있어서 끝까지 그래도 그 힘이 남겨놓고 아직까지 기회를 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대수는 왜 이 살려놓고 앞으로 뭘 하려고 아직까지 그 힘을 걷지 않느냐. 너가 필요 없으면 대빠 힘 걷는 거는 쉬워요. 근데 대순 가족은 내가 대순 안에서 공부가 그만큼 없다면 밖에서라도 공부를 해서 나는 결국은 대순을 위해서 살아야 돼.
대순 가족들, 내 인연들에서 젊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비볐던 내 인연들이잖아. 이 인연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돌아가야 되고 불교는 불교대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데 내가 십몇 년, 20년 이상 거기에서 보호를 받았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그 조직에서 존경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그 조직을 안 만듭니다. 조직은 만들려고 그러면 전부터 30년, 40년 전부터 만들었어야 돼요. 지금 나와서 뒤늦게 조직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깽판을 치고 내 조직을 키우겠다고? 그거는 한참 모지르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나오면 어떻게 돼? 조직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 조직들이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가지고 이걸 지금 만행하는 거예요. 이 조직들이 왜 사회가 국민들이 전부 다 피땀 흘려서 힘을 갖춰줬는데 이 조직이 왜 존경을 못 받고 무너질까? 이걸 다 살펴가지고 이 조직에 없는 거, 필요한 것들을 내주기 위해서 내가 나온 거지. 그 조직이 잘하면 되지. 왜 내가 새로 조직을 만들어? 나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조직 만들려고 나온 게 아니고 잘 빚어놓은 조직에 저희들이 할 일을 못하니까 거기다 법을 내려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 법을 주면 인자는 술로 갖고 조직을 만들어갖고 힘을 갖췄지만 지금 술은 다 컸습니다. 법을 받아야 다시 거기에서 지금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조직이 돼요. 이 사회를. 지금은 법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파서 네 앞에 오는데 나사줄 수도 없고 힘들어서 오는데 힘이 안 들게끔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그게 정법이에요. 정법들 점검 좀 해보고 모든 종단들이 힘들면 내한테 오세요. 내가 다 풀어줄게.